पत्थर से कपड़े से लपे उठो एक खुदाई के मौके लपे हुए हैं कला के कारण पुरानी है काफी뭐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돌하고 건축 폐자재 같은 걸로 공원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별건 없습니다. 안에 타일, 폐타일 조각으로 만들었네요. 한 바퀴 돌아서 아까 갔던 데로 다시 그냥 가보죠. 아, I think you got the long way. Yeah. Thank you.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이쁜 멍멍이들. 헤, 다들 웃고 있어요. 점박이 멍멍이 점박이들 귀여워 어, 멍멍이들 흰 멍멍이들 흰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은 몽둥이 들고 있어요. 나 때릴 거야? 다리 긴 멍멍이. 대법원입니다. 르꼬르제, 뭐 프랑스로 유명한, 아, 스웨덴인가요? 그럼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저 메인 건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안에도 이렇게 매점이 들어선 인도 상인들 클래스 멋집니다. 궁금증이 하나 드는데 이 차들 뺄때 어떻게 하는 건지 답이 안 나오는데요. 네, 이 건물 사진에서 앞쪽만 보셨죠? 뒤쪽도 한번 보십시오. 저 보기엔 그냥 시멘트 건물인데 흉스럽게 생긴 건축학자들한테는 뭐큰 의미를 갖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앞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와, 오토바이들이 그냥 빽빽하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냥 매일 오나 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욕심 때문이겠죠? 다투고 싸우는 것도. 어쨌든, 예, 앞부분. 뭐, 구글 사진 그런 데서 많이 나오던 쪽에, 예, 건물 앞으로 왔습니다. 못 나가나? 저쪽으로? 아니, 인도에서 못 나가는 게 어딨어요? 다 개구멍들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네, 역시 여기도 뚫려 있네요. 앞에는 대법원 앞에는 큰 공원이 있고요. 공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법원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경찰한테 제지당했어요. 투어리즘 센터에 가서 뭐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투어는 끝내고 원핸드 모뉴먼트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뭐 찬디가르는 다 본 거죠 뭐. 저기 앞에서 우회전하면은 캐피탈 컴플렉스라고 이 도시의 행정기관들을 모아놓은 우리나라 세종시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멍멍이는 언제나 옳다. 관광센터에 왔어요.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여기서 퍼밋을 받아가지고 저 안에 하이커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헬로. 헬로 도기. 덥지 않아? 응? 안 더워? 응? 우리 멍멍이. 그래서 10시, 11시, 3시에 투어가 있다고 그래서 가이드랑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2시 40분까지 오라서 지금 여기 밖에서 한 40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멍멍이랑 놀죠 뭐. 우리 멍멍이. 아야 아야 꼬집기 끼엽기. 꼬집기 끼엽기. 것 같아. 일부역 대장. 수컷 맞네요. 오늘 일부역 대장 같아. 암컷이라서 싸우진 않는데 조심스럽게 냄새 맡는 거 보니까 낯선 구역에 온 거지 너도. 잘생긴 엉이야. 왜? 이 긴장하고 있어? 어? 아이고 암컷이 그냥 노인사. 아 괜찮아 괜찮아 다 회피하니까. 너 관심 있구나 이 아가씨한테. 응? 코인사하고 꼬리 살짝 암컷이 감췄어요. 꼬리 바짝 들고 서열이 훨씬 오고 더 움직임 보세요. 굉장히 노블레스하게 움직이죠. 뭐야, 킹. 이봐, 놀자고. 나를 잡아보라고. 나 잡아봐라. 꼬리 바짝 세우고, 수컷은. 영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암컷은 줄 잡아 이러면서 빙글빙글 돌고. 막 키운 거, 어이구, 씨. 여기 내 구역인데. 하지만 암컷이, 수컷이 필요하긴 했어. 이봐 놀자고. 이건 놀자는 굉장히 호의적인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한테 마음에 들었나봐요. 수컷도 기분 좋아요. 웃으면서 뒷발차기. 암컷 놀자고. 댄스. 아 놀자고. 둘이 눈 맞았어 완전히. 암컷이 애교 피우고 있습니다. 수컷은 쿨하게 해. 내가 좀 멋지지. 하면서 약간 무심한 척. 저 입 표정 보세요. 수컷 입 해 벌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난 쿨하게 간다고. 따라올 터면 따라와봐. 자기 어디 가? 같이 가자고. 뒤로 와 뒤로. 사람들 많은데 좀 부끄러우니까.